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제가 일어나니까 벌써 일어났네요. 아침 식사입니까? 아니면 도시락 준비합니까? 아침 식사. 아침 식사. My goodness.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뜨겠지? 그치. 좋아하는 걸로 그냥. 아, 내가 좋아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빵이거든요. 이 빵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빵인데, 12월 달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즌을 브레드인데 지금은 2024년이네 벌써. My goodness. 이 빵을 어디서 지금 없을 건데. 아니 그때 사놨다가 다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갖고 냉동고에다가 놔두지. My goodness. 좋아하니까 이거 먼저 해갖고 필요할 때 쓰려고. 냄새가 너무 좋네요. 제가 이 빵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빵을 작년에 사다가 몇 개 더 사놨다고 그럽니다. 그걸 잘라다가 냉동고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진짜 이 빵을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란, 저기 계란이요. 우리 다 끓인 놓은 계란이죠. 계란도 있고 치즈 그리고 햄 같은데 돌돌 마른한 거. 펜치나 햄을 많이 사면은 많잖아. 하다 보면 모르니까 그것도 소분해갖고 냉동고에다가 놔두면은 아침에 이렇게 먹을 때 편하게 쓸 수도 있고 버리는 것도 없고. 너무 맛있게 보이고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 빵의 특징은 여러 종류의 넛이 들어있죠. 그리고 약간 달짝지근한 그 열맹강 크랜베리가 들어있는 빵입니다. 맛있겠네. 아침을 이 샌드위치하고 또 커피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일도 잘라주고 우리 집사람이 커피도 해주고 정말 대박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해주. 예, 평상시에 이렇게 해주는데 오늘은 유난히 대박이네요. 평상시에 이렇게 매일 해주지, 그지?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6시인데요. 새벽 6시에 아침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어떤 기분인고?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예,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렇지. 오늘 좋은 하루인가 보지. 오늘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잠깐. 이 커피도 돌릴 줄 알아? 아니야. 어? 이건 항상 해주잖아, 나한테. 원래 한번 해보는 거야. 커피는 항상 제가 돌리는데 오늘 집사람이 돌려봅니다. 어때? 어렵지 않지? 어렵지. 뒤로 돌리는 거 아닌데? 앞으로 돌리는 거. 앞으로만, 앞으로만 돌려. 아, 그래? 어우, 힘들다. 아니, 앞으로가 이쪽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야? 아. 천천히 돌려, 천천히. 아, 그래? 잠깐만, 오늘 커피 맛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왜? 왜냐하면 남자가 돌리는 거하고 여자가 돌리는 거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기대해봐. 커피가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부드럽게 갈아줄게. 오케이. 이쁘기는 3등분이 더 이쁠 것 같은데. 근데 그 왜 사선으로 잘라요? 몰라. 아. 사선으로는 더 이쁜 것 같아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네, 이 새벽에. 또 농담한다. 아, 농담 맞습니다. 이거 생신 맞습니다. 생신이고 생선이고. 잘 안 잘려? 칼질을 너무 부드럽게 한 거 아니야? 부스러질까봐. 아, 부스러질까봐.
여기 한 개 더 먹을래? 내가 싸갈 것 같아 나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이따가 먹자. 예. 배가 고프면 하나 더 먹을게. 오케이. 다 된 것 같아. 새벽 같은 이른 아침에 아침을 먹습니다. 정말 정갈하게 식사를 준비를 했네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섬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섬세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제가 만든 이 소파 테이블이죠. 하루에 몇 번씩 사용하는데요.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 소나무의 색깔이 약간 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기 소파하고 여기 의자 있죠. 서로가 블렌드가 되었는데 이제는 약간 라이트한 기분이 들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 수분을 말리고 있죠. 며칠 후에 스테인 색깔을 칠할 겁니다. 색깔 있는 스테인이 아니고요. 클리어 코트 스테이닝을 할 겁니다. 왜 배를 두 조각만 먹어요? 나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커피만 마시는 게 좋아서. 여기가 완전히 카페 같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너무 멋지네. 네, 먹겠습니다. TV를 보면서 먹습니다. 이 TV 채널은 타이니 하우스 채널입니다. 타이니 하우스. 아주 작은 집을 짓는 TV 프로그램이죠. 잘 먹겠습니다. 이 밥상 앞에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응? 아이고. 진짜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 너무 이쁘게 성의 있게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밥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밥상, 유럽 밥상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기 하늘을 보니까요, 구름이 빨리 움직입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네요. 아주 추운 아침입니다. 계란 픽업하세요. 우리 닭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 오자마자 까마귀가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아, 여기 피자. 이 피자 때문에 까마귀 온 것 같아요. My goodness. 이걸 깜빡했네요. 피자가 많죠. 자, 우리 이 피자 저기 돼지한테 갖다 주세요. 이거 다 갖다 주세요, 그냥. 이거 다 갖다 주시고. 박스는 가져와도 되고. Thank you. 오늘 할 일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나무죠. 이 나무를 다 잘라다가 뽀개어가지고요. 진열을 하는 게 오늘 할 일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한 2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할 일도 있죠. 아마도 내일 다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여기 주위가 며칠 전에 엄청나게 온 비 때문에 지저분하긴 해도 앞으로 햇빛이 나고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쌓아놓은 체리나무 나무 땔감 저장고로 옮겨갑니다. 벌써 많이 옮겼네. 생각보다 체리나무가 잘 마르는 것 같습니다. 일을 진짜 잘하는데. 응? 일을 너무 잘해. 여기 계속해서 오는데 요즘 어때 마음이? 응? 안 힘들어? 며칠째 여기서 계속해서 일하는데 힘들지? 아니 빨리 할 건 해야지. 됐어, 내가 할게. My goodness.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가 나무 땔감 저장고인데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이쁘게 아주 멋지게 쌓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놔두면 돼요. 물 하나 갖다 주세요.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많은 나무를 이쪽으로 다 옮겼죠. 우리 집사람의 서제신입니다. 저는 나무를 저쪽에서 잘라가지고 그리고 뽀개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다 진열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집사람이 일단은 먼저 이 통나무를 옮기자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은 좀 들었지만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요. 마음이 벌써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네. 아, 조용히 아빠 이제 수고 많았어. 너무 무겁다. 이 나무가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더 무거워. 한 3분의 1 정도 무게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이 나무를 다 진열할 수 있을지 궁금하죠. 제 생각에는요. 한 저 정도의 높이면 다 진열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기에 많고 많은 나무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나무, 아주 잘 잘려진 나무 있죠. 나무의 중앙 그 부분을 모아다가 이것은 저희 집으로 가져갑니다. 비록 마르지 않았지만 장식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비록 저희 집에 gas fireplace가 있지만 이걸 그 앞에다가 장식을 하면 은은하고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사람이 또 여기하고 저기하고 나무 장작을 쌓고 있죠. 정말 많이 수고합니다. 쉽지 않죠? 이걸 한두 번 연습 삼아 경험 삼아 하는 것은 괜찮아도 이걸 자주 자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어때? 처음에 하는 것보다도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아주 멋지죠? 진짜 나무 장작 쌓는 그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잘 가르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장작 아마 두 번째 그죠? 세 번째죠? 날짜로 따지면 이게 안 보자 세 번째네요. 세 번째 한 열 번만 이 장작을 잘 쌓으면 진짜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 네. 응? 그것은 짜투리. 나중에 불 지를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말려가지고 불 지피면 됩니다. 정말 멋지게 쌓았네요. 정말 멋집니다. 이제는 여기가 나무 장작 만리장성이 되었죠. 정말 멋집니다. 이거 나무 팔지 않아도요 배가 부르고 여기가 좀 더 전원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죠. 이쪽에도 집사람이 작은 나무
뽀개기가 힘든 나무죠. 그걸 꽤 올려놨습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올려놨죠. 나무와 나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또 나무가 있죠. 만약에 수수께끼를 만든다 그러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가 있는 것 뭘까요? 그러면 네, 장작대기입니다. 웃기지 않는 농담이지. 어이가 없다 그럽니다. 자, 이게 단가? 이것도 집어넣을까? 이것도 이제 기계 내일 아마 비가 올 건데 집어넣고 준비하고 이제 대충 정리하고 또 우리 고기 그거 먹고 가야지. 점심 먹고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요 나무 테이블 그리고 벤치에 만들 준비를 해야 되겠네. 아 그리고 오늘 총도 쏘아야지. 그래도 기분이라도 경험이란 게 아주 중요하거든. 총 쏘는 거는 아무리 군대에 오래 있었던 군인이라 하더라도 총을 계속해서 쏘지 않으면 정말 총 쏘는 거는 아무도 몰라. 개런티가 안 돼.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총 쏘는 훈련 기간이죠. 그거 없으면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도요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총 제대로 못 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왔네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전원하고 옷차림하고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벌써 집사람이 체리 나무 갖다 놨네요. 잘 쌓아놨습니다. 저보다 10배, 100배 낫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전원 생활, 서바이벌, 뭐 생존, 사냥, 사슴을 잡는다. 그래도요, 아직까지 사슴 구경은 했어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닭들이 그 말은 맞다고 그러네요. 응? 너네들 주인을 좀 얕보는 것 같은데, 응? 내가 너네들 밥 안 주면 너네들 굶어 죽는데, 응? 아이고 우리 할마시들이 여기 마중 나왔네. 젊은 닭들은 어디 갔노? 응? 젊은 닭들 어디 갔노? 우리 장닭. 아 멋지네. 저놈도 멋지고요. 저기 오죠. 살을 찌네. 살이 엄청 찝니다. 너 여기 오나? 응? 살이 우째 이래 찌노?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되겠네 진짜. 똑같은 게 두 마리죠. 여기서 대빵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가 대빵이라 그럽니다. 네 대빵 맞나? 혹시 너 목소리만 큰 거 아니야? 제가 달걀 세계에서 배운 게요. 몸짓이 크다고 해서 대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번에 그 깡패 같은 닭들이죠. 제일 호리호리하고 날렵하고 적은 그 장닭이 대빵이었죠. 아, 우리 젊은 닭 건강을 위해서 계란을 위해서 저기 솔잎 먹죠. 닭이 솔잎 먹는 것은요 제가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너는 폼은 있는데 네가 대빵인지 모르겠네. 폼은 있고 화려한데 누가 대빵인지 모르겠네. 제 생각에는요 조에는 대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뭐라 그럽니까? 겉에서 빙빙 도는다. 그래서 대빵이 아닌 것 같고 대빵이 이해 아니면요 이해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해가 대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나? 왜냐하면 이 젊은 닭 암탉들이 그리고 할매 닭도요 이 닭과 근처에 있습니다. 이 닭도 좀 그렇죠. 그런데 이 닭은요 눈빛을 보니까 사실은 나는 대빵은 아니고 부대빵이나 그럽니다. 그리고 저 애는요 진짜 따로 국밥입니다. 키만 크고 몸짓은 큰데요 뭔가 움직이는 게 그리고 돌아다니는 모습이요 쫄병입니다. 쫄병. 응? 쫄다구. 응? 밥 먹는 것도 보니까 쫄다구네. 응? 맞나 아이가? 맞으면 꼭 끼워. 응? 맞으면 꼭 끼워. 하나 둘 셋. 이상하네. 또 닭들이 이쪽에 모이죠. 절룩거린 닭입니다.
계란은 잘 녹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기형, 예, 기형으로 태어난 닭인 것 같아요. 사고가 난 닭은 아니고요. 다리의 길이를 보아서는요, 예, 정상인 것 같은데, 기형으로 태어난 닭입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잘 왔네. 여기 다 모여있죠. 대빵은 두 중에 하나입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저 장작이 수치되기까지 앞으로 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밥 먹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처음으로 총을 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진짜 처음으로 총을 쏘아 보네. 이쪽에 서 있고, 이 총은 22구경. 22구경. 잠깐만, 쇳분 좀. 일단은, 그냥 이 총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그리고, 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그냥 발사를 해가지고,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마 총을 쏘면서 느끼는 점, 배우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22구경이기 때문에 총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래서 귀마개가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 앞에 타겟이 있지. 저거는 그 월을 걸을, 저기 걸을 다운스팟이지. 한보자 직경은 6인치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는 한보자 1, 2, 3, 한 4야드 정도 되겠네. 4야드. 그래서 그냥 저걸 그냥 감각으로 쏜다고 생각하고 맞춘다고 생각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저기 가까이 있지. 가까이 있는데 보통 그 어떤 사고가 생기면 대개 up to 7야드 아니면 10야드 이내에 총을 쏘아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그냥 어떤 느낌을 받는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튕겨 여기, 나오지 않나? 야, 여기 오세요. 여기. 튕겨 나오지 않나? 쏠 때? 튕겨 나오지 않아. 그래? 22구경이고, 그리고 이 총알은 할로 포인이 아니고, 라운드 노즈거든. 샤피한 라운드 노즈 때문에 저걸 다 뚫고 들어가. 그래서, 오케이. 자, 일단은 내가 카킹을 해줄게요. 그냥 무조건 방아쇠만 쏘면 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총을 쏘는 경험입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예, 바빠서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트리거, 여기 트리거 있지, 방아쇠. 이 방아쇠는 이 핑글로 당기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핑글이 인덱스가 돼, 이게 인덱스. 인덱스 핑글이 방아쇠를 잡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가 되면, 발사 준비가 되면 방아쇠를 당기세요. 이것은 세마이 오르메릭이거든. 그래서 당기면 계속해서 발사가 돼. 자, 그리고 여기 앞에 관음쇠가 있거든. 이게 프론트 사이즈고 이게 리얼 사이즈야. 프론트 사이즈 여기 있고 리얼 사이즈 여기 있지. 자, 방아쇠 당기지 마세요. 당기면 내 손 날아갑니다. 그리고 물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프론트 사이즈 위에 물체가 있고 요거 그렇지. 위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수평이 돼야 돼. 이렇게 여기 수평이 중간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 물체가 여기 있고. 오케이. 그지? 그리고 만약에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뒤에 리얼 사이즈 이렇게 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 멀리 쏠 수 있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반대가 돼야 돼. 근데 일단은 수평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자, 넣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냐면 방아쇠 잡지 말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꽉 잡아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왼손으로는 감아주시고. 감아갖고 왼손으로 감아가지고 당겨? 내 쪽으로? 아니, 당기 벌써 지금 당겨 있거든. 방아쇠만 당기면 발사가 돼. 발사가 되는데 총의 종류에 따라서 킥백시 있는 총이거든. 이거는 어떻게 있어요? 이 총은 킥백시 거의 없어요. 이게 뭐야? 무슨 22구경 6-hour P-322 문제가 많은 총인데 다른 총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자, 왼손으로 오른손을 밑에 감고 여기 엄지손가락이지. 이것은 여기 슬라이드 위에 닿으면 안 되고 슬라이드 밑에. 왜냐하면 슬라이드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손을 다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손은 몸, 내 쪽으로 당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당기지 않고, 오른손으로 밀고, 왼손으로는 이게 당기고. 그래서 총을 쏠 때에 이 슬라이드가, 총구가 이렇게 되거든. 이 총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 킥백, 어. 화약이 작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는 부드럽게 그냥 살짝만 잡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쏘면 돼, 이렇게. 자, 한번 쏩니다. 해볼게. 방아쇠 쏘면 발사가 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소리가 크다고 해서 내 고함을 손가락은 지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10가지가 안 올라도 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아, 나는. 손이 작아서,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하고, 되나?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손가락이 긴 사람은 여기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슬라이드에, 그냥. 최대한 대로, 한 최대한 대로 가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자, 일단은 한번 쏴보세요. 자, 일단은 너무 쏴봅니다. 불편한데, 왼손이? 이렇게. 그렇지. 이게 올라가면 안 되고. 일단 한번 쏴보세요. 한 번만 이렇게 당기면 일단 되나? 한 번만 쏴보세요. 오케이. 전혀 킥백이 거의 없지. 자, 정중앙에 맞았습니다. 정중앙에 맞았는데, 저기 위로 올라갔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기 중앙에 보면 구멍이 큰게 있지. 그 밑에 쏜다고 생각하고, 어디? 여기 밑에 쏜다고 생각하고 적응을 아, 해보세요. 오케이. 자, 잠깐만요. 자, 발사해보세요. 오케이, 홀드 온. 어디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M인데. 안 맞았습니다. 중앙에 밑에 쪽으로 조준하세요. 오케이, 이번에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밑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비틀었죠? 똑같은 데만 내가 계속하나? 아, 예, 똑같은 저기구나. 자리에, 거의 비슷한 자리에 맞는데,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케이. 좀더 위로. 자리도 내가 컨트롤하네. 자, 스탑. 자, 총구. 이렇게? 예, 총구는 항상 pointing to the ground. 오케이. 그리고 to safe direction. 자, 그리고 자, take a look here. Take a look. 전혀 나쁘지 않아요. 왜 전혀 나쁘지 않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밑에 이쪽을 조준을 했거든. 그런데 이게 그루핑이라 그러거든, 그루핑. 그런데 그루핑이 되게 타이트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총을 쏘는데 전혀 나쁘지 않아요. 내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공략해 볼게. 오케이. 이번에는 여기를 조준한다고 생각하고 겨냥해 보세요. 이거 지금 몇개 남았는데? 아, 이게 20발이니까 아마 한 10발 정도 남은 것 오케이. 같은데. Let me try. 오케이. 항상 to safe direction. 오케이. 이렇게 잡아도 되나? 편한 대로 한번 그냥 나는 그냥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왼손은 무조건 오른손을 서포트하고 감아준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홀드 온. 자, 지금 총알이 다 발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네. CCI 총알. 총알 중에서 최고로 좋은 총알을 사용했는데 불구하고, 자, 방금 방아쇠를 뭐가 당겼는데 불발이 클릭? 됐죠. 불발이 됐으니까 내가 클리어를 해드릴게요. 정정합니다. 총알이 불발된 게 아닙니다. 20발 다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미없었죠. 왜냐하면 CCI, 라운드 노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한번 가봅니다. 어디를 겨냥했어요? 아까 전에 여기를 겨냥했죠. 여기 밑에.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그루핑이 나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아주 타이트한 그루핑이죠. 그러니까 한 4야드, 4야드에서 지금 조준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그루핑이 나왔거든. 그 말은 한 10야드로 가면 그루핑이 더 커. 그만큼 조준이 좀 더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처음으로 22구경 권총을 쏘는데 느낌이 어때? 되게 쉬웠어. 되게 쉬웠다고. 총알이 크면 클수록 화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킥백이 많기 때문에 조준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힘들지. 힘들지. 그 말은 뭐냐면 왼손을 확실하게 오른손을 감아야 돼. 이 총은 킥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손으로 잡아도 되거든. 그런데 이 총이 연습용으로 왜 중요하냐 그러면 큰 총이나 작은 총이나 킥백은 달라도 조준이 조금 달라도 그리고 겨냥하는 그 accuracy가 달라도 총을 쏘는 자세 그것은 똑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22구경 가지고 연습을 잘하면 나중에 큰 총도 가능합니다.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더 해볼래요? 오케이. 다시 총알을 장전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20발 장전합니다. 20발. 자, 20발. 다섯 줄이지. 한 줄에 다섯 발이니까 네 줄. 그지? 이렇게 하면 20발. 불발이 없었네. 왜냐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요. CCI, Round Nose 중에서도 약간 뾰족하죠. 그래서 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총알을 사용했는데도 잼이 생긴다 그러면 이 총은 진짜 갖다 버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 20발 시도합니다. 전혀 나쁘지 않지, 그지? 지금까지 그 총에 대한 선입관을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남편이 오랫동안 총을 사용을 했는데, 또 집에 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있거든. 근데, 어때, 기분이? 집사람 생각하기에. 처음으로 여기서 총을 쏘아보는데, 어떤 느낌인데? 쉽다는 느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느낌. 아니면 혹시 재미난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네. 재미가 있다. 아직까지는 처음이니까 모르겠고. 오케이. 아직까지는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타겟, 그 목표물이 뭐 사실은 그 월을 걸을인데, 다운스팟인데, 그래도 목표물이 있다는 게, 타겟이 있다는 게, 또 그걸 조준한다는 게, 기분이 조금 안 좋았나? 좋았음. 오케이. 타겟에 따라서 기분이 다르거든. 자, 이번에, 비록 우리가 비슷한 타겟은 없어도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해봅니다. 자,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 그지? 이렇게 장전을 하고. 그지? 이 상태에서 이게 슬라이더를 당겨가지고, all the way back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총알이 장전이 되어 있어. ready to fire이거든. 이렇게 다시 한번 쏘아보세요. 이게. 자, 이번에는 한 7야드 됩니다. 7야드. 더 되는 것 같은데? 7야드 되는데, 자, 밑에다가 한번 조준해 보세요. 밑에. 맨 밑에서 한 2인치 정도, 2인치 정도 겨냥해 보세요. 됐나? 맞았죠? 모르겠습니다. 저기 밑에 구멍. 오케이. 왜? 안 맞은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봅시다. 밑으로 한 발 맞았네, 한 발. 너무 밑으로 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밑에서 맨 밑에서 2, 3인치 정도 그 위에 조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비켜보세요. 저기 왼손 엄지 손가락을, 그렇게. 불발? 못 맞았나? 타겟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에 주전자가 주전자? 있죠. 주전자. 제 주전자가 내가 좋아하는 주전자인데, 저번에 요리를 하다가 태워가지고, 내가, 이게 설거지가 씻지를 못해. 그래서 말아먹은 주전자인데, 이 주전자를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 마음도
가집니다. 이 주전자, 주영이 엄마 친구가 준 것 같은데? 난 모르겠는데. 주영이 엄마 친구가 줬나? 준 것 같은데. 자, 다시. 예, 조준하세요. 이번에 주전자. 그리고 중요한 게, 주전자 뒤에, 주전자가 타겟이잖아. 주전자 뒤에 뭐가 있는가? 만약에 총을 쏘는 거는 집안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숲소, 아니면 도시, 아니면 배, 차, 그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비록 저 주전자라는 타겟이 있지만, 그 뒤에 뭐가 있을 수 있는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동물, 그지? 아니면 다른 집 창문, 그지?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조준을 하되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총알이 뚫고, 타겟을 뚫고 어디에 맞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총을 쏘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주전자입니다. 주전자에서 우리 집사람의 그 길이는요, 한 5야드 정도 됩니다. 자, 쏩니다. 맞았나? 안 됐나? 안 된 것 같은데? 왜 안 됐죠? 아까 전에 어떻게 조준하는가 그 가르쳐 줬잖아. 수평. 근데 왜 안 수평. 되지? 안 맞은 것 같아. 수평이 여기 위랑 여기 위랑 이렇게 똑같아야지 되지 않나? 그지. 그리고 그 타겟은 주전자는 그 위에 앉아 있어야 돼. 오케이. 그 이렇게. 그지? 이 상태에서 손가락 위에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멀면 멀수록 그 뒤에 있는 이 리얼 사이트이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멀면 멀수록 이 뒤에가 낮아져야 돼. 낮아지면서 조준이 높아지는 거야. 자, 시동합니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지? 조준이 안 되는데. 똑같이 하는데. 자, 다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네. 지금 반 거에서. 내가 지금 밑으로 가고 있잖아. 그지, 밑으로 낮으니까. 가니까. 그 말은 총알이 위로 날아가야 된다는 거거든. 위로 나르기 위해서는 이 관음새가, 뒤에 있는 관음새가 낮아져야 돼. 어떻게, 이렇게? 아니, 보는 게. 집사람이 보는 거잖아. 여기 위에 물체가 있다 생각하고, 여기가 두 개잖아, 이렇게. 이게 낮아져야 된다고. 낮아져야 돼. 근데 보면은, 내가 이게 한눈으로 보면은, 요거랑 여기 높이랑 이거 높이랑 똑같이 하지 말라고? 이 거리에서는 똑같이 해봐. 거의 10야드까지는 똑같이 해도 되거든. 그래서 여기 위에 물체가 있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수평이 되고 바로 여기 위에 물체가 있습니다. 한번 쏴볼게요. 자, 시도해보세요. 똑같이 했는데? 아, 나무. 자, 여기 밑에 다 맞았거든. 제대로 조준을 했는데 문제는 밑으로 조준이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 맞았습니다. 내가 너무 밑으로 했었다. 자. 나 저것도 해볼게. 다음 스팟. 오케이. 맞았지? 아니, 밑에 맞아. 밑에 지금. 그래? 오케이. Hold on, hold on. 내가 조준을 너무 늦게 한다. 밑으로 한다. 여기 맞았는데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지? 여기에 맞고 이쪽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주전자가 스테인리스고 아주 두껍거든. 그런데 22구경이지만 벌써 뚫고 나갔잖아. 사람 죽겠네? 당연하지. 22구경에 사람이 맞으면 죽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내가 여기 따까리, 따까리 내 덮어줄 테니까. 이번에는 이 주전자 정중앙에 손잡이 바로 밑에 한번 조준해 보세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해볼까? 이렇게? 총알이 발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당겨보세요.
오케이, 다 됐네요. 오케이, 이번에도 점이 없습니다. 20발 다 발사가 되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총알을 장전해 본다고 합니다. 자, 20발이니까 그지? 네 개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놔. 내가 할게요. 오케이. 일단은 그 밑에 놔두고 장전해 보세요. 총을 쏘는 동안에 고기를 구웠는데요. 고기가 좀 탔습니다. 아, 정신이 없죠.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고기가 타버렸습니다. 그래도 껍질이죠. 껍질이 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양념은요, 아마 이게 샘스에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Butt rub. 생각보다 아이고, 장전을 잘했네. 장전이 잘 된 것 같아요. 총알이 항상 뒤쪽으로 이렇게 누부셔야 되죠. 자, 이번에는 내가 커킹도 해볼까? 이번에는 이 총알을 자, 집어넣어봐. 장전해 보세요. 이렇게 넣는 건가요? 그렇지. 왜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몰라. 아, 여기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 그치? 아, I see. 해가지고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너무 방금 세게 하니까 지금 슬라이드가 들어갔거든. 살짝 슬라이드를 살짝만 조금만 여기를? 한번 당겨 보세요. 조금만. 아,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ready to fire거든. 아니 다 돼서 ready to fire.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세게 치잖아. 그러면 그 속력에 그 강도 때문에 한계가... 바로 카킹이 바로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냥 세게 해도 되는.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주전자 손잡이 밑에 조준해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총을 처음 쏘는데도 잘하네. 아, 불발이네. 불발이네. 다시 한번 더 카킹해 보세요. 총알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총알이 뒤로 날아가죠. 마이 굿니스, see? 한 번에 주전자가 떴습니다. 붕 떠붙네. 방금 불발된 거요. 찾았습니다. 그거 다시 쓸 수 있나? 다시 사용할 수 있어. 데미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시 조준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손이 작아서 그런지 왼손 엄지 손가락이 가능하면 여기에 딱 다이도록. 오케이. 이번에는 연발로 한번 빨리 한번 당겨 보세요. 연발로. 맞았습니다. 자, 다운 스팟. 빨리 당겨 보세요. 빵빵빵빵빵빵. 자, 끝났습니다. 불발 아니죠? 예, 불발 납니다. 맨 처음에 불발된 거, 이것은 장전이 잘못돼가지고 불발된 건데,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시도해 보세요. 여기다 넣을까요? 거기다 넣어도 돼. 거기다 넣어야지. 넣어도 되고, 아니면 매거진에다가 넣어도 돼. 매거진에다가 해봐. 총알이 없으니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그렇지. 봐봐. 세게 하니까 방금 또 바로 장전되고 하킹이 됐거든. 지금 살살. 당기면 한번 당기봐. 일단 아니 그 방아쇠 한번 당기봐. 자, 잠깐만. 이것은 어떤 결과냐면 비록 총알이 장전은 되었는데 하킹이 안 되었다는 그렇지.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냥 죽는 거네. 당겨가지고 총알을
아, 총알을. 아, 되게 빠르네. 어디 가보노? 저쪽으로 넘어진 것 같은데. 넘어진 게 아니라 날아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내가 한번 총알을 줄 때는 반드시 그 흙, 네. 모래 네. 확실하게 없어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장전을 하는데. 여기다가 할까요? 아, 그렇게 장전을 해도 돼. 아니면 그 매거진 릴리즈 하세요. 매거진 릴리즈 하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하고 내가 산살 한번 해볼게요. 총구는 항상 총알이 없더라도 오케이. 안전한 방향에.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살살. 살 이번에 살짝 해보세요. 살짝. 그렇지. 그 다음에 릴리즈 할 때 자 총알이 여기 있지. 이 상태에서. 카킹이 돼야 되니까 네. 여기 릴리즈 버튼이 있거든. 이걸 릴리즈하면 네. 그 속력 때문에 카킹도 되고 총알도 로링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한 발입니다. 한 발. 네. 한 발만에 한 발로. My goodness. 그렇지. 봐봐. 한 발로 한 사람 그리고 한 마리입니다. 아, 그 빵 가져왔네. 아침에 집사람이 만든 빵 먹다 남은 거 남겨놓은 거 가져왔습니다. 삼겹살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여기 농장에 온 지가 몇 번째인고? 세 번째?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디 여기 오니까 어때 마음이? 어? 부담이 가? 힘들어? 아니면 짜증이 나? 아니면 남편이 여기서 왜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좀 이해가 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네. 저는 집에서 다른 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바빴다고? 네. 우리 집사람이 방금 계란을 픽업했는데요. 12개입니다. 12개. 이 추운 겨울에 12개를 놓는 것은요. 아, 닭이 그만큼 여기에 자연 환경을 좋아한다는 거고 건강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계란 하나가 깨졌네. 깨진 이유가 닭들이 앉아서 계란을 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가지고 계란을 놓거든. 앉아있다가 계란을 놓을 때는 서가지고 톡 떨어뜨려. 그래서 계란 위에 계란을 이 닭도 각기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 계란 껍질이 약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매일 굴껍질을 먹죠. 그런데 성격에 따라서 조금 높이 계란을 떨어뜨린 것 같아. 아무튼 그래도 완전히 구멍은 나지 않았죠. 이것은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빵이 좀 타는 것 같은데 빵은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자 빵 갑니다. 고기도 Oh my goodness, 고기도 탄다. 이야, 불이 너무 좋네요. 대박입니다. 껍질은 약간 타기는 해도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죠. 맛있겠네. My goodness. 날씨가 따뜻해지죠. 햇빛도 짱짱합니다. 이런 날씨에 나무가 정말 빨리 잘 마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일 많이 했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쪽에다 불을 한번 지르면 되죠. 여기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고요. 집사람이 쌓은 나무입니다. 이쪽은 전부 다 집사람이 다시 다 쌓았죠. 대박입니다. 집사람은 저기죠. 빨간 크리스마스 옷을 입었습니다. 연기도 나고 고기도 굽히는 소리가 자글자글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햇빛이 너무 밝네요.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요. 요즘은 생각보다 비가 자주 많이 옵니다. 바람이 세지 않아가지고 미국 성조기가 휘발이 없습니다. 잘 주네. 아이고, 힘이 가장 찼는데요. 내가 고기를, 아이고, 비가 왔네, 갑자기. 고기를 내가 자를까? 잠깐만, 내가 잘라도 돼. 고기 자를까? 내가 잘라줄게, 고기. 자. 해볼게. 칼을 갈아야 되는데, 칼이 잘 안 든다. 크게 잘른다. 아이고, 이렇게 잘 안 들지. 싹싹 잘라야 되는데. 와, 너무 맛있네요. 그래? 진짜 맛있지? 확실하게 집에서 먹는 거하고, 여기서 먹는 거 다르지, 그죠?